컨텐츠에 고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찾아가는 고민 상담소의 소진 예빈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내에 고민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일상, 고민 등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고민 상담소 예상치 못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제가 졸업할 때까지 100회, 200회 쭉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지 기대가 되는걸요. 자, 그럼 빨리 다른 고민들을 들으러 가볼까요? 고고! 저는 기숙사는 처음인데 여기 진짜 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집이랑 김밥집이랑 미용실도 있네? 날도 좋은데 한번 이발이나 이렇게 싹 nope. 너나 이름이 드림홀이네? 그러게요. 드림 하이 아우 됐어요. 그래 는 내게 혹시 어디 가는 길이세요? 알바 조금 바쁜데 안 되는데? 이름 잠깐만 기대를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어머 내 눈!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주거중문학과 이서정입니다. 주거중문학과시네. 저는 선배님 알고 있죠. 뭐야? 서정씨,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갑자기요? 서정씨, 방학인데 기숙사에 살고 계신 이유가? 저 공부하려고. 어떤 공부? 네. 어떤 거 하세요? 중국어. 그럼 중국어로 혹시 두 분 대화 가능하신지. 하오? 공부하려고.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은 경북 경주입니다. 수학여행의 메카 아니에요. 네. 수학여행 경주로 가시나요? 저희는 서울로 옵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네요. 가족들이 제일 보고 싶을 때? 가족들이 별로 안 보고 싶긴 한데. 사실 별로 안 보고 싶긴 한데. 진짜요? 저희 가족이 약간 좀 무뚝뚝해가지고 경상도 집이라서. 저는 문득문득 약간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막 시험 공부하다가 저번에 울었거든요.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나 너무 찌질이 같아. 안 저는 방에 있어도 엄마 보고 싶던데. 왜? 우리 있어? 엄마 확인해야 돼. 엄마 있지? 엄마 있지? 2인실에 장점이 있어요? 온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룸메이트랑 잘 맞아야 돼요. 맞아요. 맞지. 진짜 그게 중요해요. 선택할 수 있어요, 룸메를?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1차 합격자들은 보통 선택이 가능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게 아마 그럼. 서로를 지목하면 서로가 룸메이트가 되는 거 같아요. 그 혹시 뭐 기숙사 생활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기숙사 올라오는 길이 새똥라인이라고 해서 알지 알지.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이제 한번 새똥을 봤어요. 머리예요? 가방이에요. 가방 다행이다. 근데 원래 새똥 맞으면 운이 좋다. 그날 그쵸. 운수가 저 뒷가방 버렸는데. 저 뒷가방 버렸는데. 넘어갑시다. 혹시 요즘 가지고 계신 고민이 있으실까요? 휴학을 해야 될지. 맞아요. 말아야 될지. 휴학을 해야 할까요? 네. 말아야 할까요? 너무 돌직구 날리는 것 같아. 바보 같은 생각이다. 하던 거나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렇죠. 자격증? 공부하려고. 첫 번째 퀴즈. 건대 내 다양한 고시반이 있는 건물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죽허, 허난설헌, 이루헌. 정답은? 이루헌! 띠링. 정답입니다. 건국대는 대한민국 대학 중 2020년 등록금을 반환한 최초의 대학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오, 맞습니다. 짜잔. 이번엔 진짜 의미 있는 선물인데 이게 뭐냐면 저희 학교 동문께서 스타트업을 하신 건데 폐방화복으로 만든 에코백이에요. 오, 완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방화복 가방 같은 거. 방화복, 네네, 맞아요. 이거 태워가면 돼요? 엄마. 얼마 전에 봤는데, 나 잘 지내. 공부 열심히 할게. 사랑해. 와! 근데 왜 저는 밥 안 사줘요? 너가 먹어.
보여. 아니 왜 안 사주냐고. 나도. 아 근데 후배잖아. 직속 아니 저도 후배예요. 그냥 직속 후배. 서러웠어. 살겠나 하나. 어 근데 저분은 왜 저기 앉아 계시는 거지? 왜 여기? 뭐 하는 거야 나무 밑에? 뭐 하고 계세요? 아 잠깐 일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잠깐 저희랑 같이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고급대학교 행정관 전략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국제문화학과 1학번 김현익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생활비가 살짝 더 필요가 했었는데 운 좋게 연결이 돼가지고 시작하게 됐죠. 그럼 꽤 오래됐네요? 저 지금 1년 넘었죠. 오, 거기도 뭔가 좀 선후배 이런 거 있나요? 기세가 좀 있긴 하죠. 아, 기세? 아, 이번에 새로 들어왔구만. 아. 근로의 장점. 장점? 학교 다니면서 자유시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아, 그치. 그게 가장 큰 거 같아요. 그럼 장학금 형식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통장? 아, 제 통장으로 바로. 아! 아, 제 통장으로 바로. 아!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러면 이제 요즘 고민 얘기를 해볼까요? 당장 내일 자격증 시험이 있거든요. 무슨 자격증? 물류관리사라고. 아, 맞다. 1년에 한 번 있는 국가 자격증. 아까 뭐하고 있었어? 아까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뭘까 이건? 당신 앞에 장애물을 극복하라. 그러니까 제 능력에 달렸네요. 그쵸. 그치. 근데 사실 우리일 수도 있어. 정답입니다. 건대의 상징물이 아닌 것은 쿠, 백목련, 펭수. 정답은? 3번, 펭수. 정답입니다. 건대는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 중 교지 면적이 제일 크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여기가 어디죠? 정답입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했고 이제 졸업할 때까지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합시다. 여기까지! 이게 무슨 냄새야?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아니야, 고민의 냄새가 나잖아. 아무 냄새도 아니야, 안 나. 나잖아. 혹시 교수님. 아, 안녕하세요. 예. 저희 고민의 냄새가 와서 여기 왔는데. 아, 그러세요? 안 그래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김진태 교수라고 합니다. 아, 교수님 근데 방학인데 학교에 지금 계셨잖아요.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아, 네. 방학 때는 주로 인터넷 몇 분의 시간을 가지고 연구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학기 중에 못했던 연구에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대면 수업을 했잖아요, 이번 네. 학기에. 혹시 뭐 있었던 일화나 기억에 남는 네. 에피소드 같은 네. 게 있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비대면 수업 하느라고 굉장히 뭐 저만 힘든 건 아니고 다 이제 교수님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뭐 이제 주로 녹화하는 게 주로 이제 보통 낮에는 녹화를 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전화 녹음으로 녹화도 하고 보통 밤에 하거나 뭐 주말에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밤에 그 이제 이렇게 녹화하고 있으면 여기가 스튜디오가 아니니까 조용하지가 방음이 안 되잖아요. 오토바이 네. 매달 오토바이가 소리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녹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매달 오토바이 딱 보면은 지금 처음에 그래서 몇 번 다시 끄고 다시 녹화 다시 처음부터 했는데 그치. 근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좀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아 이것도 이제 수업에 이쁘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비대면 강의를 하셨는데 기존의 대면 강의랑 어떤 차이가 가장 크게 느껴지셨는지. 네, 기말고사 보고 좋은 거 저거 할 때 걱정이 됐어요. 아, 이 친구들 사실은 출석은 그냥 이렇게 유튜브 눌러놓으면 그냥 그쵸. 하니까 이게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걱정을 했죠. 시험 문제 볼 때. 그리고 이제 아 이것도 이제 수업에 이쁘다. 아 그래서 이제 시험을 내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웬걸 성적 학생들 평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이 다 숨어서 이렇게 구석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할 사람은 다 합니다. 안 할 사람은 안 하는데 할 사람은 다 하더라고요. 전자 후자 중에 어디에 속하신? 저는 넘어가시죠. 이제 교수님 고민을 들어볼 시간인 것 같아요. 연구를 하는데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무슨 뭐 기획사 같아요. 뭐 비슷한 거예요. 기획사들도 아이돌 이렇게 해서 신곡을 발표를 하고 신곡이 또 순위에 들어야 되고 그래야 또 내가 뭐 콘서트도 열고 돈도 그쵸. 벌고 하잖아요. 대학원 연구도 비슷해요. 내가 이제 뭐 기획사 사장이고 대학원생들이 이제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아 그런 신박한데요? 네. 신곡을 챙겨줘야 돼요. 신곡을 만들어서 넌 이거를 해라. 걔들 해가지고 좋은 뭐 논문을 내면 뭐 이렇게 그게 또
여기도 경연을 하거든요. 컴피티션을 해서 거기서 또 등수에 들어야 되고 나가서 발표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기획사도 대형 기획사, 소형 기획사 많잖아요. 그쵸. 여기도 이제 우리도 뭐 대형 학교, 뭐 중형 학교, 뭐 소형 학교 뭐 다 연관이 하는데 그 와중에서 잘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고민, 그런 고민이 이제 말 못할 그런 고민이 많죠. 자, 이거 어떻게 포장해야 될까요? 기정 사실인 듯 행동하라. 그러니까 좀 떨리긴 대형 기획사인 게 기정 사실인 듯 행동하라 이런 거죠. 방탄소년단 빅히트가 처음부터 대형이었냐고요. 이게 마음 간지에 따라 다른 거야. 오늘 예빈이 한 번 했다. 빨리 퇴근해라. 나도 퇴근해도 돼요? 자, 1949년 건국대의 전신인 조선정치학관 개교 3주년 및 정치대학 승격 기념식에서 축사를 한 사람은 이성계, 김구, 김삿갓. 고민해주세요, 교수님. 너무 어렵지만. 그쵸? 2번을. 맞습니다. 자, 건대 재학생은 건대병원에서 선택진료비의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오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정답입니다! 아, 진짜 대단하신데요? 아, 진짜 만점. 예, 저희 학과 공부 전기 전자공학부는 정말 좋은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말 그 화목한 학과이고요. 수업을 정말 잘 열심히 하셔가지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나중에 취업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자차나 공룡과 맞물려서 굉장히 일자리도 많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 너무 힘들다. 어? 이거야말로 진정한 고민 냄새 아니야? 고민 냄새 맞아 이거? 어? 근데 저번에 저기 누워 계시지? 왜? 누워 떨어지실 것 같은데? 굳이 굳이 이렇게 누워 계신 이유가 저기... 끝까지 못 들은 척하고 계셔. 저기요. 네. 아,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 느낌 있어 보이는데. 굳이 여기서요? 아. 안녕하세요. 사회과학대학 국제무역학과 1호 학번 현재 취업 준비 중인 오종찬입니다. 어떤 분야로 취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전공인 국제무역학과를 살려 해외 영업 쪽으로 이제 직무를 준비하고 있고요. 산업은 이제 미래에 유망하다고 지금 많이 소개되고 있는 2차 전지랑 반도체 이쪽으로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뭔가요? 2차 전지가 별건 아니고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일반적인 배터리를 2차 전지. 전지. 하루 1과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10시쯤 이제 늦지막히 일어나서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해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정장을 입어봤는데 네. 꺾이더라고요. 나중에 면접 갔을 때 터질까봐 걱정돼서 오후에는 집에서 공부하다가 저녁 먹고 저녁에는 보통 집 근처에 있는 카페 가서 또 공부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때 또 게임이에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면은 뭐 추천하는 공부법이나 멘탈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스터디 같은 걸 하는 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네. 제 성격이 제 자신한테 칼 같거나 이러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좀 동기부여나 아니면 이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다 같이 정해진 이제 과제도 있고 또 이제 지각하면 벌금도 내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대기업에 가서 연봉 4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나 어떡해. 나 내가 너무 떨려. 기다려라. 와. 그러니까 기다리면 온다는 거지. 그치. 부정형이 아니잖아요. 건대 출신 연예인이 아닌 사람은? 걸스데이 해리. 배우 이종석. 감독 정진우. 3번. 정답입니다. 이 감독 정진우 누군지 아세요? 아니, 누군지는 몰라요. 아, 정말요? 아, 여기서 나타나시면 어떡해요? 상어 유석창 박사는 1900년도 2월 함경남도 단천에서 태어났다. 맞으면 O, 틀리면 X. O야. O? O 맞아요.
정답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본인한테 그렇게 극중 치는 거시나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찾아가는 고민상담소 어떠셨나요? 재미, 정보, 힐링 하나도 놓친 게 없다고요. 그런데 내 고민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다음 고민자는 유두.